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외과 원장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미경 수술을 위주로 했는데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양방향 수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이제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많이 수술을 하면서 연구 결과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사실상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것과 거의 수술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려면 절개를 하고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협착증을 일으키는 뼈나 인대를 제거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내시경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절개를 하고 현미경이 아니라 내시경 카메라를 수술 부위에 삽입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차이예요. 요즘에는 거의 수술 시간도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오래 걸렸었는데 수술 시간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내시경 수술이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수술이면 내시경 수술을 하는 추세로 수술의 방법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가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수술 부위의 절개가 이제 작다는 장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개 부위를 통해서 카메라를 주입을 하면 안쪽의 시야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요. 현미경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맨눈으로 수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크고 그 절개한 부위를 당겨서 멀리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한 부위 수술하는데 보통 디스크 수술하면 한 3cm 정도는 절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을 공간만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cm 미만 절개만 가지고도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제 부위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데 근육이나 심줄 이런 연부조직 손상도 적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보다는 확실히 절개 부위가 작을 뿐더러 조직의 손상도 적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염의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현미경 수술은 수술 중에 그리고 수술 후에 세척을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수술 중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계속 세척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의 확률이 적고 또한 수술 부위 출혈이 적기 때문에 역시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절개가 작으니까 당연히 수술 후에 통증이 적어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한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후부터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좀 경감이 되는데 내시경 수술은 수술 당일부터 보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수술 부위 통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도 한 3일 정도면 보통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게 수술 부위 통증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는 빠르지만 직장으로의 복귀는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모두 한 달 정도는 좀 쉬었다가 직장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미경 수술을 내시경 수술로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내시경 수술이 조금 힘든 수술이 있어요.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한계, 뭐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목이나 복부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 또는 척추 디스크가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나 이제 유착이 심한 재발이 자주 있어서 유착이 심한 수술 부위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내시경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종양이나 척추 변형 또는 뭐 골절 수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시경 수술이 조금 힘들거나 못하는 수술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 수술은 현미경 수술보다는 아직은 역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나 수술 후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의사들마다 내시경 수술의 경험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